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이린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에 못 끄면 바보다 바보다.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왔어? 어, 리나 네가 말한 그거. 어, 드디어 왔네? 와, 드디어 왔구나. 되게 빨리 온다. 엄마가 박스는 친절하게 까드렸습니다. 아, 진짜? 네. 오즈모 모바일 4. 리나, 이게 진짜 갖고 싶었어? 오, 완전 좋아. 이번에 신기한 기능이 되게 많이 추가됐더라고. 그래? 우리 집에 옛날에 원 있었는데. 맞아, 우리 힐리스 찍을 때쯤에 이거 썼었잖아. 샀지만 한 세 번인가 쓰고 계속 넣어놨지. 맞아, 이게 원 때는 되게 쓰기가 힘들었거든? 근데 유튜브에서 영상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쓰기도 쉽고 기능도 많더라고. 그럼 이제 마이린 자체 손떨방 이걸로 되는 건가요? 그치. 내가 맨날 이사 같은 거 혼자 찍을 때 뭘 찍을 때 너무 막 손이 떨리더라고.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제 손 많이 안 흔들릴 거 같아. 이제 영상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우리? 나도 편안하게 찍고 시청자분들도 편안하게 보시고. 니나 아이폰 갖고 싶다더니 왜 생일 선물로 이 오즈모 모바일 고른 거야? 아무래도 폰은 이미 있으니까 새로운 게 더 좋지. 아, 새 거 갖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치? 엄마, 나 지금 바로 까봐도 돼? 수학 숙제 다 했니? 아니, 아직 안 했는데. 그럼 숙제 나 하고 까보는 게 어떠냐? 아이고. 아우, 힘들어도 왜 저러 너. 엄마. 어? 나 숙제 다 했다? 아, 숙제 다 했어? 얼마 없네, 숙제가. 그치? 이거 신기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흔들린다? 근데 이제 손잡이가 왜 이렇게 길어, 리나? 이거? 이게 여기 이렇게 삼각 거치대를 연결한 거야. 아, 그 보통은 이제 이게 원래 빠지거든? 떼고 다니면 되는구나. 이렇게 떼면은 짧아지고. 그러네. 붙이면은 이제 거치할 수 있게 되고. 찍는 건 좀 웃긴 것 같아, 리나. 전작 오즈모 모바일까지는 이 삼각 거치대가 들어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생긴 거야. 일단 여기 버튼이 몇 가지 있거든? 여기 버튼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이스틱이 있거든? 이 조이스틱을 움직이면은 카메라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움직이면은 상하도 조절이 가능해. 그리고 신기하지? 이제 또 움직이면은 스테빌라이즈가 잘 작동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준도할 수 있다? 여기 옆에 있거든? 이거를 한번 타이트 와이드 하면은 이렇게 줌을 할 수 있고 맞춰지네. 이렇게 줄일 수 있어. 여기 카메라로 찍으니까 예쁜데 이거 식탁? 그치. 그리고 여기 빨간 버튼, 녹화 버튼인데 이걸로 사진이나 영상 찍을 수 있어. 이 버튼 누르면은 녹화 중 엄마의 똑똑한 모습. 패턴 모델도 아니고 이렇게. 엄마 잠시 얼굴 좀 비춰줘봐. 됐다. 엄마 이제 움직여봐. 오! 따라오지? 그치, 완전 신기하지? 이게 진짜 특급 기능. 삼각대 있으니까 진짜 좋다. 인스타나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이동해도 되겠는데?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오즈모 지금. 오즈모 운동시키기. 트래킹 되게 잘 된다. 혼자 일상 찍을 때 딱 좋겠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상해요. 끌럭끌럭. 풀렸어. 네가 뭐 얼굴 아래로 너무 내리니까. 나 얼굴 안 나와서 그런가 봐.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이 오즈모가 얼굴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좀 신경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뭐 편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것 같네. 엄마, 나 5,000원만. 돈 없어? 네. 면지감 못 봤노. 못 봤지.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막 조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풍경을 이렇게 탁 찍어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저런 주변 풍경. 대박. 이게 영상 찍으면 안 나오는데 지금 제가 화면을 녹화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고, 그러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화면이 막 흔들리겠죠? 진짜 신기합니다. 이 카메라 손잡이가 좀 많이 무겁다 보니까 드는데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제가 좀 흔들어도 적게 흔들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띄워볼게요. 띄고 있는데 크게 티가 안 납니다. 제가 지금 공차 먹으러 와서
공차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꿀맛. 다녔습니다. 어, 잘 갔다 왔어? 응, 엄마 이거 되게 좋다. 그래? 어, 생일 선물로 받길 잘했네. 이게 내가 원래 카메라 되게 많이 흔드는데 안 흔들려. 그래서 너 이거 들고 돌아다니다 봤지? 살짝 오래 걸리더라. 오, 좋더라고. 린이 공부하는 동안 나도 좀 만져봐야 되겠다. 린이가 손에서 놓질 않아가지고. 한 번 누르면 사진으로 됐다가 또 한 번 누르면 동영상으로 되고. 아까 린이가 더블 클릭도 하던데. 어허, 용은 신기하단 말이야. 가로 본능, 세로 본능. 어, 진짜 라이브 할 때 진짜 편하겠다. 특히 라이브 하다 이동할 때 이거 되게 편하겠는데? 아까 린이 찍은 거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안정적이더라. 그래? 이렇게 멀리 들어도 뭐 되게 무겁진 않구나. 트래킹하다 조금 수정해야 될 땐 이런 걸 해주면 되는구나. 이번에 제일 좋아진 건 이건 거 어때? 뗐다 붙였다는 거. 어우, 자성이 꽤 세네? 근데 전에는 여기에 딱 맞추게 돼 있어가지고 사용하다 충전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충전도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에 이걸로 하니까 뭐 아무 전화기나 이거만 꽂으면은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오우, 소리 장난 아니야, 붙일 때. 냉장고에도 잘 붙겠지? 어머, 자성이 진짜 세다. 가까이만 가도 차쿠덕 붙어. 어우, 뗄 때도 손에 막 힘줄 올라온 거 보였지? 자기 쓸만한 거 같아요? 어, 나 이걸로 브이로그 찍으면 될 것 같지 않아? 사실 마이딩보다 자기가 더 걱정이지. 그리고 팔을 완전히 뻗지 않아도 약간 각도로 이렇게 하면은 팔을 좀 들뻗어도 되니까. 니니도 그래서 아까 좀 혼자 멀리서 찍는 느낌이 있더라고. 어어, 그렇게 딱 되네. 어, 훨씬 먼 느낌이 나. 저희 집 식구는 여기 있는 게 단데요. 이거는 제 생일 때 아들이 준 꽃다발인데요. 꽃병에 그냥 꽂아놨는데 자연스럽게 드라이플라워가 돼가지고 되게 예쁘게 말랐어요. 제가 원래 식물을 되게 못 키우거든요. 선인장까지 죽인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아, 이게 좀 높이 들어가지고 조절해야 되겠다. 어플 사용해서 찍는 거는 조금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앨범에서 바로 확인하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리니한테 종종 빌렸어야겠다. 리나, 수업 응? 끝났어? 응, 끝났어. 지금 막 뭐 하고 있어? 네, 미리 해놓게. 아, 뭘 미리? 그런 일 있을 수가 없네. 리나 잘 썼어. 되게 좋지? 어, 너한테 많이 빌렸어야 될 것 같아. 아, 밖에 잘한 것 같아. 어, 엄마가 좀 많이 쓸게. 엄마 많이 쓴다고? 응. 아니, 엄마 맨날 쓴다고 하면 거의 엄마 것처럼 써가지고. 너 많이 안 쓸 거잖아. 아니, 나 맨날 쓸 거야. 너 안 쓸 때만 빌려 쓸게, 그러면. 그래. 앞으로 충전도 잘 해놓고 관리 잘하란 말이야. 알겠냐? 어, 좋단 말이야. 오늘 생일 선물로 오즈모 모바일 폴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정말 자주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찍어서 재밌는 일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